컬투쇼 투데이 베스트. 자, 하나 더 합니까? 오케이, 갑니다. 하나 더. 이세환 씨. 이세환 씨 거 좀 이따 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, 이세환 씨. 다음 걸 보는 순간 이걸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김희경 시사입니다. 억울해요. 조회수 18건. 아, 조회수가 기분이 나쁘네. 여자 목소리로 해달래요. 네네. 세 살 딸아이와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딸아이가 방구를 뿡뿡 꼈어요. 제가 웃으면서 아이고 우리 애기 뿡 꼈네 했더니 딸아이가 자기를 놀리는 줄 알았는지 자꾸 안 꼈다고 우기는 거예요. 안 꼈어. 아 뭐야 너 뿡 꼈잖아. 안 꼈어. 아 지지배가 이제 막 오리발 내밀고 그러는 거야 이제. 꼈잖아 뿡. 안 꼈어. 엄마 뿡 꼈어. 뭐? 야 네가 뿡 꼈잖아. 너 완전 웃겨 지금. 엄마가 뿡 꼈어. 왜 자꾸 거짓말 할래 왜 그래. 엄마 괜찮아. 어! 어 진짜. 어 얘 좀 봐. 엄마 괜찮아. 그때 기사 아저씨가 뒤돌아보며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. 아이 저도 괜찮습니다. 아저씨 어 저 뭐 아니에요. 억울해요 나쁜 치집애. 아, 딱 지금 이 순서가 이 김희경 씨의 사연을 소개하는 시간이 딱 맞았어요. 이세환 씨 거 이따가 하겠습니다. 어, 저는 8만 원이요. 저도 8만 원이요. 저도 8만 원이요. 8만 원입니다. 노래 듣고 오십니다. 허니지의 바보야.